구독 꾹! 좋아요 꾹! 이미 전형적이다. 그냥 헤어지자고 해 그냥! 악토! 안녕하세요. 연애 세 달 만에 완전히 돌변한 남친 때문에 매일 울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이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된 계기는 남친이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몇 달 동안 쫓아다녀서였어요. 연애 초반까지만 해도 이래서 여자는 나 좋다고 하는 남자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도 달려오고 선물도 자주 해줬거든요. 럽스타그램도 자주 올려서 친구들도 사랑꾼 남친 사귄다고 절 부러워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두둥, 올 것이 왔다. 저와의 약속도 자주 취소하고 어쩌다 하는 데이트에도 핸드폰만 봅니다. 얼마 뒤인 제 생일에도 선약이 있다면서 오후에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통보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식어버릴 거면 잘 살던 저를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뭔가 마음을 준 탓인가 자책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거의 지금 100회 다 돼가는데 이제야 왔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고 나도 몇 번 겪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연자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사랑에 이제 빠져서 취해 있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사랑꾼 모습 여기에 취해 있는 거야. TV만 틀고 뭐 어디 좀 매체 좀만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여자한테 잘하는 이 남자 에 대해서 띄워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와 이거를 자기도 갖고 싶은 건 거지. 너무 근데 싫다. 이거는 찐이 아니다. 너무 3개월이다. 최수종 선생님 보세요. 30년이잖아요. 10년 달인, 20년 장인, 30년 뭐야? 운이다 이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찐이라고 쳐준다 이거야. 아니 마치 꼭 인스타하려고 사귀는 것 같잖아. 보여주기식. 럽스타그램 좋지. 물론 사귄 지 딱 여기 딱 1일 하자마자부터 올리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항상 나는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건 걱정된다 이거야. 너무 자기는 첫눈에 반했다고 몇 달 동안 막 쫓아다니고 우리 만나자 하기 전부터 몇 달 동안 계속 소진 중이었던 거지. 나는 이 남자가 더 싫은 게 자기는 나쁜 놈이 되기 싫으니까 헤어지는 거를 상대방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그냥 미적지근하게 헤어지자는 말이 상대방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나는 너무 싫어. 너무 막 불태웠고 뭐 정신없게 나를 막 이렇게 했다가 갭이 너무 커서 지금 이 여자가 좀 낙하감이 엄청 지금 빠르고 멀고 높고 완전 쿵인 거야 지금. 나는 사연자가 멘붕인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선약이 있으니 잠깐 보자. 이게 나는 사실 그냥 헤어지자고 해 그냥. 그치. 아니 생일이어도 상관없고 뭐 크리스마스고 뭐고 그냥 헤어지자 그래 차라리. 이게 아마 그 사람한테는 선물일걸?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한테 한 선물이 아니고 결국에 나중에 생각하면은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그럼. 그래서 나는 사실 얘가 왜 이렇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못은 이 남자가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 식은 건가? 하면서 나를 막 자책하기 시작하거든. 이상하다. 그런 애가 아닌데. 아니 그런 애야. 그냥 네가 뭘 어떻게 안 했어도 얘는 이런 애니까 본인 탓을 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연자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래서 여자는 자기 좋다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 여자가 뭐 더 사랑하고 남자가 더 사랑하고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해. 중요치 않아.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너와 내가 잘 맞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이 제일 싫어. 약간 빨리 잤기 때문에 금방 식었다라던가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표현을 하면은 남자는 멀어질 거고 야 네가 너무 다가서면은 금방 식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들어왔었잖아. 그래서 표현할 것도 더 못하고 아 이렇게 하면 좀 오반가? 아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나한테 금방 식으려나? 이러면서 이게 연애가 막 즐겁고 너무 좋고 이거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내가 상처받을까 봐 50만 줘야지 70만 줘야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헤어지잖아? 진짜 후회돼. 온전히 사랑할 때가 사랑이야. 남자가 먼저 사랑해서 뭐 여자가 어떻게 해서 먼저 사랑해서 가 아니고 재하니까 이런 거고 이렇게 살고 치타니까 이런 사랑하고 그럼. 다 개개인의 그게 있는 거지 싸잡아 여자 남자 이럴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남자친구 유형은 너무 뻔하디 뻔한 것 같아. 이미 전형적이다. 이 남자의 사랑은 끝나버렸다. 내가 알려줄게.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우리 사연자의 헤어져라는 마침표로 끝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뭐 끝이 결말에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잖아. 주도적으로 나는 이별을 했으면 좋겠어. 그놈은 늦게 잤어도 그럴 새끼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 자책하지 마. 그래서 나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 각투하고 떠나버려!